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년 만에 관중들과 함께하는 축제의장이 될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6개 안팎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성화가 채화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월 26일 막을 올리는 이번 올림픽은 8년 만에 관중들이 함께하는 하계올림픽이 될 전망입니다. 직전 대회인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보다 1년 늦게 사실상 무관중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1924년에 이어 꼭 100년 만에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입니다. 슬로건에 맞춰 개막식은 하계올림픽 최초로 야외에서 펼쳐집니다. 파리를 관통하는 센강과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옆 트로카데로 광장이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도쿄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낸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10연패를 노리는 양궁 여자 단체전과 남자 펜싱 사브르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메달밭.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과 수영 황선우, 김우민,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등도 파리를 빛낼 태극전사로 꼽힙니다. 남녀 농구와 남자 핸드볼, 여자 축구 등 구기 종목들이 대거 본선행 티켓을 놓치면서 17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 선수단 규모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작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던 북한은 2016년 브라질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하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 선수들은 자국 국기나 국가를 사용할 수 없는 개인 중립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